불청객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대체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까요?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현관 쪽이 수상합니다. 저절로 열리는 현관문. 그리고 뭐야 저건 고양이입니다. 분명히 현관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고양이가 들어온 거죠? 야 너! 남의 집에 들어와서! 집주인에게 발각됐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는 무단 침입자. 더 이상한 건 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야. 너 엄청 놀랬잖아. 둘 사이가 꽤나 살가워 보입니다. 얜 꼭 이 집 주인 같군요. 그러게. 별이에요. 키우는 건 아닌데 바깥에 있는 길냥이. 어머. 그러니까 별이는 먹이를 챙겨주던 집 주변 길고양이라는 건데요. 언제부턴가 수시로 찾아와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 대체 어디로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열어달래? 현관문 앞에 서있던 별이. 근데 쟤 지금 뭘 한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뒷발에 힘을 딱 주고 일어서서 두 개의 앞발로 야. 현관문을 그대로 밀어서 열어버리는군요. 몸에 밴 듯한 완벽한 스킬. 대단하죠? 아, 똑똑하다. 지난 10개월간 계속되어 온 별이의 무단 방문. 그렇게 집에 들어오면 별이의 집주인 행세가 시작됩니다.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서 실컷 놀다가 배가 고파진다 싶으면 눈에 띄는 거 아무거나 먹습니다. 허허. 참다 못한 진짜 집주인 별이의 뻔뻔한 행동을 막아보는데요. 먹던 밥그릇 뺏긴 별이 좀 무안하겠죠? 잔뜩 무안해진 별이가 향한 곳은 이댁 터줏대감 고양이들이 있는 방. 그건 해리와 셀리 점심상인데요. 와. 안 돼, 먹으면 안 돼. 아무튼 허락 없이 뭐 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별이. 해리는 심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이 친구가 주인이에요. 또 어떡해. 예. 네가 많이 이러니까 그만 먹어. 다 먹었잖아 벌써. 뭘 랑이야. 이럴 수가. 그새 2인분을 해치웠군요. 대부분의 생활을 무단으로 즐기며 민폐 고양이가 돼버린 별이. 설마 별이 해리의 럭셔리한 집까지 노리는 건 아니겠죠? 오,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 별이. 야, 이거 무슨...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 대 맞는군요. 저 조그만 고양이 집안을 못 들어가다니. 다시 한번 심기일전했다가 이번엔 좀 많이 맞습니다. 아이고야. 결국 해린의 집 무단 침입은 불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제발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해리의 따가운 눈빛에 별이 터덜터덜 돌아섭니다. 잔뜩 풀이 죽어서 현관문 앞에 선 별이. 어떡해, 불쌍해. 해리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싶은 모양인데요. 들어올 때는 척척이더니 나갈 때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되게 청순해졌네 갑자기. 혹시 제 왼손잡인가? 간신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별이. 밖에 나오더니 녀석의 몸놀림이 한결 더 가볍고 날렵합니다. 오랜 시간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며 지내왔던 길고양이 별이. 얘 되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렇게 길에서 지내던 녀석이 어쩌다 무단 침입자가 된 걸까요? 밖에서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요. 10개월 전쯤에 주차장 밑에 별이가 있었는데 엄마 잃은 배고픈 아기 고양이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연주 씨. 별이와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밥 시간이 되면 현관문 앞에 서 있곤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와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낸 시간이 어느새 10개월. 배가 고플 때도 쉬고 싶을 때도 이곳을 찾아왔다는 별이. 얘는 이 집 아이네요. 어쩌면 별이에게 이곳은 고단한 길고양이 생활의 휴식처일지도 모릅니다. 아, 저기 왔네요. 저기 어디 저기 오네. 오, 당당한 워킹에 뻔뻔한 페이스까지.
뻔뻔하다는 그 손님이 얘 맞죠? 어, 얘예요? 예예예. 예, 예. 안 돼! 자연스럽게 안 들어가네요. 안 돼! 다짜고짜 들이닥치는 폼이 뭐 소문대로 무례하기 짝이 없군요. 안 돼, 가서. 아, 그러지 말고 들여보내 좀 안 될까요? 응? 은근슬쩍. 아무리 가라고 해도 온갖 애교로 버팁니다. 아, 이 길 모양이 맞아요? 네, 맞아요. 안 돼! 나가, 나가. 아니, 이 정도로 내치면 나가. 기분 나빠서라도 나가. 가겠구만. 나가, 나가. 가, 가, 가. 가야지. 요 녀석은 더 씨알도 안 먹히네요. 아예 배 깔고 들어 눕기까지 하는데요. 안 갈 거야. 가, 안 돼, 안 돼, 안 돼. 결국 아주머니, 큰맘 먹고 식당 문을 닫는 것으로 가, 최후의 가. 통첩을 날립니다. 들어오지 마. 하지만 얘한테 그게 통할 리가 없죠. 길고양이들 지금 사람 얼른거리면 다 숨고 안 나타나는데 쟤는 틀리다니까 얘가. 어떻게 했으면 내가 이름을 원순이라고 지었을까요? 하는 짓이 하도 뻔뻔해서 뻔순이라 부른다는 아주머니. 야, 지배하네요. 이 야박한 문전박대에도 기 한번 죽는 법 없이 아주 매일같이 찾아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는데요. 사람 마음 약해지게. 안 가요, 절대. 그런데 갑자기 뻔순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아무리 고양이지만 뻔순이도 자존심이란 게 있겠죠. 어머, 어머, 얘 자존심 없네. 없어, 완전 없어.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야,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요. 여기서 툭, 저기서 툭툭 하면 들이대고 있으니 간담이 서늘할 지경이죠. 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가게 문을 닫고 안 나왔을까? 너무 진짜 무섭고 너무 따라다니고 내만 보면 막 뛰어오고 쫓아오고 그래서 난 그런 고양이 처음 봤어요. 문 좀 열어주이소! 이렇게 외치는 길 고양이는 없었단 말이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걸까요? 기어이 가게 습격에 성공한 뻔순이 싫다는 집에 쳐들어와 놓고 뭐 누가 보면 완전 뻔순이 집인 줄 알겠습니다. 참나. 뭐 딱히 이 가게 안에 특별한 볼일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기껏 한다는 게 참을 인자 아로새기며 불청객의 흔적을 닦고 있는 아주머니 괴롭히기? 청소하던 휴지를 뺏어 들고는 아주머니를 향해 어라 어라 이거 은근하고도 묘한 눈빛 신호까지 보냅니다. 미술하지. 글쎄요, 쟤 왜 저러는 걸까요? 뭐 귀여운 것도 한두 번이지 이쯤 되면 진상이 따로 없죠. 하고 헛날 안방마님처럼 구는 불청객과 내려가! 가! 가서. 그런 단골손님이 영 달갑지만은 않은 아주머니. 아니 이 나이에 길고양이랑 밀당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제발 좀 가라. 적어도 못 간다. 아주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아니 모르겠다. 살아라 살아라 거기 살아라. 대체 이 녀석 어디서 나타나 이러고 있는 걸까요? 식탁에 식탁에 이리 오라는데 내려가. 어서 내려가. 식탁에는 안 돼. 내려가서. 근데 고양이는 자꾸만 더 높은 곳으로 내려가.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좀 기특하게 생각했더니만 또 선을 넘어버리는 뻔순이. 내려가. 아무리 밀어내 봐도 요 녀석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긴 안 되긴 뭐가 안 되냐. 이렇게 말리기까지 하는데요. 그냥 누워버리네요. 딱 버티는 뻔순이 때문에 아주머니는 바싹 약이 오르셨는데 내려가.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좀 난감하네요. 왜 하필 나한테 우리 가게에서 이러는 건지 속이 타는 아주머니. 너 어디서 왔니? 어? 어디 있다 왔니 너? 어? 말이라도 좀 하면. 어느 날 불쑥 시작된 황당한 인연. 근데 기가 막힌 건 말이죠. 제발 가라며 타박을 하는 아주머니에게 이 녀석은 대체 무슨 마음인지 살가워도 너무 살갑게 애정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어이구. 아, 예, 뻔순아, 그건 좀 아직. 무서워, 무서워. 어머니 놀라셨잖아요. 무서워요.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뻔순이 혼자 진도 너무 뺐네요. 어, 왜 그러냐. 아, 나한테 왜 그래. 근데 계속 웃어요.
아휴, 뻔순이에겐 달콤한 스킨십이, 아주머니에겐 살벌한 공포. 동상이몽이 따로 없는데요. 공포의 파리채. 제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만 하자는 아주머니의 간청에도 파리채를 붙들며 못 가겠다 매달리는 뻔순이. 어, 왔다 왔다. 왔어요? 왔네. 오, 빼꼼히 고개를 내미는 녀석 뻔순입니다. 뻔순이 왔니? 아유, 미운 정이 더 무섭다더니 어디서 헤매다 이제 왔을까. 아주머니 단단히 삐친 뻔순이를 먼저 만져주시는데요. 오늘도 안 들어오네. 처음에 무섭던 말 자꾸 보니까 이뻐진다고. 응? 뻔순아. 나긋나긋해진 아주머니 목소리에 좀 풀렸어 이제. 어이구, 기다렸다는 듯 대답하고는. 아니, 밀당의 천재예요. 오늘은 불러서 들어온 거라며 당당하게 식당 안에 입성한 뻔순이. 왜 들어오려고 그래? 왜? 왜? 또 이제 들어가서 애교. 또 애교 부리려고. 참, 마음 약해지게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해봐, 마음대로 해봐봐. 오늘은 내가 허락할게. 해봐. 대체 이 뻔뻔한 불청객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런데 녀석이 창고 쪽에서 통시선을 떼질 못합니다. 거기 뭐 있는데 창고에? 창고에 여기 뭐가 있어? 어? 마치 꼭 확인할 게 있다는 듯 어두운 창고 안을 구석구석 탐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어, 그렇네요 정말. 네. 손길조차 잘 닿지 않는 이 구석진 창고를 찾아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가게만 들어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녀석이 창고에선 통 내려올 생각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집착을 한대요. 그걸 왜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 싫어. 그걸 왜 올라가는 거야? 어두운 창고가 녀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일까요? 그런데 녀석을 살피던 아주머니가 뭔가를 떠올립니다. 애기 있는 거야. 아, 응? 저 아, 느낌이 그렇네요. 오시죠? 네. 뻔순이가 요 며칠 새 배 쪽을 만지면 예민하게 반응했다는데요. 그러고 보니 배도 불룩하고 젖도 불어 있습니다. 예, 젖이. 어, 젖 나오네. 새끼 날 때 다 돼가는 모양. 뽀얗게 나오는 젖. 혹시 출산을 앞둔 임산부였던 걸까요? 근데 새끼가 배 속에 들어있다면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만약에 뱃속에 새끼가 들어있어서 왔으면은 내가 얼마나 야박했겠노, 그죠? 미안. 아유, 식당 안에 들어오려 했던 이유가 안전하게 출산할 산실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닌지. 간절한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타박만 준 게 괜히 미안해지는데요. 정말 녀석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제 뻔순이의 바람대로 무사히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죠. 먼저 꼼꼼하게 몸 상태부터 체크를 해보는데요. 추정 나이는 4살. 길고양이치고는 건강한 편이라고 하네요.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이제 만삭인 녀석의 뱃속을 들여다볼 차례. 떨리는 마음으로 초음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아닙니다. 어? 아, 임신이 아니에요? 예, 임신 아니고. 네.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아니, 분명 젖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본인도 놀랐어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분만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새끼는 나왔어. 하지만 그 분만이 이루어지면서 사산이 되었거나 뭔가 정상분만을 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아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분만 직후에 아기를 잃게 되면 극도의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을 수가 있어요. 어딘가에 새끼를 낳은 것 같아요. 열흘 전 험한 길 위에서 새끼를 잃은 뻔순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제 새끼를 찾아 헤매며 그 슬프고 아픈 마음을 아주머니 곁에서 달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야,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주머니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어딘가 의지하고 싶었나 봐요. 아무리 타박을 해도 아주머니라면 사연 많은 절 품어줄 거라는 진심이 통했던 거겠죠. 아주머니는 상처 많은 어미 뻔순이를 받아주시기로 했어요. 길고양이도 생명이잖아요. 네. 생명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찾아왔는데 내칠 수는 없고 어찌 멀리 자기가 나가지 않는 한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어느 날 불쑥 찾아온 불청객 때문에 마음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미운정이 원래 더 무섭고 깊다잖아요. 뻔뻔한 그 얼굴 뒤에 얼마나 아픈 상처가 있었는지 이젠 다 헤아렸으니까. 올 시간이 됐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오니까 내가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죽겠어. 말 끝나기가 무섭게. 아유, 이건 고양이 울음소리인데. 아유, 어떻게 무서워하더라. 아유, 바로 문 앞에서. 점점 커지는 울음소리에 점점 어두워지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아하니 감이 온다 와. 저 어떻게 무서워. 지독하다는 불청객 제 맞는 거죠? 형이, 아유, 가을러. 목적이 뭐죠? 저렇게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아주 열었을 때까지. 열었을 때 할게. 너 울면 안 돼. 결국 백기투항. 문이 열리자 아침은 못 살겠다. 살짝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성큼성큼 집 안으로 직진해서는 얼굴 도장, 발도장 일단 찍고. 나름 당당해. 뭐? 큰 소리 낸다고 내가 나갈 소냐? 웬일이야? 아주 그냥 배까지 깔고 눕는다. 나요. 아니 이게 어디 봐서 객식구고 불청객이야. 쟤 들고양이라니까. 들고양이가 저렇게 떡떡거갖고 안 나간다니까. 나 그러니까 내가 골치 아파서 이러는 거지. 하필 이 집에 온 거죠. 집도 절도 없는 길고양이가 잠시 지나가다 혹이나 달래려고 들렸다. 뭐 요 정도라면 이게 어디 뭐 소굴이고 그럴 일일까마는. 참나, 웬 녀석이 다짜고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제 집인데 활보를 하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그 빡빡하게 굴지 말고 같이 좀 삽시다. 어? 얼굴에 철판 깔고 눌러 앉아버리니. 나가! 가! 두통에 화합병까지 안 생기고 백일까. 나가라니까. 잡아라, 잡아. 아이고. 잡을 테면 잡아봐라. 저러고 있으니. 아이고, 기 맡겨라. 빨리 내려와, 얼른. 빨리 내려와. 얼른 내려와, 얼른. 그래도 코딱지만한 눈치는 있어서 슬슬 혈압 상승하는 아주머니를 피해 나가려나 했더니 아이고, 아이고 색신이야. 아이고, 여기 좀 지질까. 얼른 와, 빨리. 고양이들은 먹는 밥에 팔아린 눈치밥이라 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기가 막히게 한다는데. 아, 좀 안타깝다. 얼른 가. 그러네요. 제발 좀 오지 말라, 나가달라, 타방 만들어놓는 이 집이 대체 뭐가 좋아서 뭔 마음을 먹고 같이 좀 살자 이 야단인 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많고 많은 집들 중에 1층도 아니고 꼭 2층까지 꾸역꾸역 올라와 하필이면 이 집이어야만 하는 걸까? 그러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봐봐, 주춤하는 기색 한 번 없이 오로지 목적지는 하나. 2층 아주머니 집 앞에서 문을 여시야옹, 당장 여시야옹, 동네가 떠나가라 울어대는데. 꼬마꼬마 우는 것도 신기해요. 아유,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저렇게 울고 있는데 우아래 집이 미안해갖고 열어주게 됐나이까. 그럴 수도 있겠네. 대성, 통곡, 목을 놓아 울어대는 소리에 아주머니 마음이 흔들린다 싶으면 얼른 가 집에. 얼른 나도 나갈 거야. 기회는 이때다. 처연한 자태로 주저앉아 애달프게 울며 사람 맘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녀석. 난처하시겠네. 그러게요. 독하게 맘먹고 외면도 해보지만 연석 고집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눈 뜨고 컵에 간다고 멀쩡한 집 길고양이한테 빼앗긴 지도 벌써 두 달째. 원래 고양이를 싫어했어요. 원래 걔는 좋아했는데 고양이를 싫어했어요. 근데 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마음에도 없던 고양이를 객식구로 들인 것도 심란한데. 그런데 문제는 배가 엄청 크잖아요 지금. 그죠? 더 커졌어 처음에 올 때보다. 뭔가 걸몸이 아니야. 존나와. 존나 그렇죠. 존나와요. 어머. 아이고. 불쑥 들어와 눌러앉은 고양이가 세상에 홀몸도 아니고 뱃속에 새끼들을 줄줄이 품은 만삭의 임산부라니. 그럼 혹시 도움을 청하는 건가요? 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어때요? 새끼들의 배를 차네요. 그죠? 그러더라니까요. 아이고 참, 배를 뻥뻥 차며 세상에 나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뱃속의 새끼들. 그런데 척추뼈가 이렇게 고라가 다 된 거 봐서 한 50일이 넘었고요. 태아의 머리 사이즈가 2.25cm 정도 되니까 출산은 거의 임박한 것 같습니다. 출산이 일주일 안으로 임박했다는데. 아니 이런 시기에 길고양이가 사람이 사는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임신하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경계심이 많아지니까 친한 어떤 상황이라도 약간 막 사나움을 부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여기 와서 길고양이가 이렇게 애교도 부리면서 어머니한테 안긴다는 거는 굉장히 믿는다, 그리고 편하다, 안락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사실
들고양이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지가 나를 좋다니까 뭐 나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부를 부딪힐 수도 없는 거니까 도와줘야지 뭐. 제 새끼들을 지키고 싶어 옛 인연을 잊지 않고 찾아온 기특한 어미를 도와주시겠다는 아주머니.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좀 구석 위로 지금 막혀 있고 뒤로 막혀 있고 옆도 막혀 있고 앞에는 살짝 뚫려 있는 그런 장소를 주로 찾거든요. 비인집에서 보였던 나비의 수상쩍은 행동은 산시를 찾는 어미 고양이의 당연한 본능. 몇 번씩이나 들락날락거렸던 이 장로 안을 점찍어 두고 있는 거라는데 에휴 참나 산시를 찍어도 어찌 안방을 콕 찍었대 그래. 몸 풀겠다고 찾아온 길고양이한테 안방까지 내주고 골방으로 쫓겨나게 생겼지만 어떻게 곳곳에 산시를 마련해주고 계세요 지금. 통 크게 화끈하게 인심 제대로 쓰신 아주머니. 야 여기서 새끼 잘 나가. 도와줄게. 나비의 무사 출산을 위해 안방도 내주고 아이고 집에 불도 켜지 못하고 숨 죽이고 계신 아주머니. 어머니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려고요? 어 지켜봐야죠. 갔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끝까지 지켜봐줘야지. 자 점찍어 둔 산실도 비워뒀으니 이제 모든 건 어미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의 녀석을 지켜봐 주실 거라는데 불 꺼진 집안 불을 다 꺼놨어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던 녀석. 그런데 울음소리를 내며 전에 없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녀석. 자꾸만 안방을 맴도는가 싶더니 산통이 오는 것 같죠? 네. 산실이 있는 장롱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 드디어 시작된 걸까.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하는 나비. 아우 나온다. 아유 아유 나왔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 응,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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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진통이 시작되고 얼마 후 어딨어요 어딨어 어딨어. 마침내 새 생명이 나비의 품속에서 첫 울음을 토해내는데 어미는 산고도 잊은 채 새끼를 핥고 또 핥는다. 세상이 아유 그냥 신기하지요. 눈도 못 뜬 새끼가 어미의 품을 파고들 때 또다시 찾아온 진통. 아휴 오롯이 홀로 견뎌야 하는 이 고통의 시간이 감격스런 탄생의 순간으로 바뀌길 바라며 정말 힘들 거야. 아휴 저 어떡해.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조용히 응원하던 그때 난다 나왔어요. 고통스러운지 어미가 온 힘을 쥐어짜는 순간 아, 또 하나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 온몸이 바르르 떨릴 만큼 힘겨운 진통을 겪은 어미지만 새끼를 품에 안은 어미는 지치는 법이 없고 너무 작아. 어미의 젖을 찾는 것으로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새끼들은 다행스럽게도 모두 건강한데 안방도 뺏기시고 지금. 아유 그래도 내가 자리를 비워준 보람이 있네 저렇게. 아무 탈 없이 잘 나니까. 5시간의 산고 끝에 두 마리 새끼들을 품에 안은 나비. 아직 뱃속엔 한 녀석이 더 남아있다. 아직도 한 녀석이 더 남아있다. 힘겹기만 한 산고의 시간. 거기 힘들어 보이네요. 벌써 여러 번 사력을 다해 몸을 움직여보지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식이 없는데. 아유 지성이 지쳤어. 아유 지성이 지쳤어. 그렇게 진심 어린 걱정과 응원이 녀석한테도 전해진 걸까. 일락물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혼신의 힘을 다하는 나비. 아이고 아 지쳤어 어떻게 그 순간 나온다 아유 장하다 아프고 고된 시간을 버틴 끝에 저와 꼭 닮은 삼남매를 모두 제 품에 안게 된 나비도 또 그 시간을 함께한 아주머니도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벅차고 또 행복할까. 진짜 친정엄마 같은 미소를. 그러니까 얘네들 날려고 우리 집에 이렇게 온 거야. 맞아요. 나한테 그냥 애교를 떨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한테 매달렸던 것 같아.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아요. 눈 빼고 까매요. 눈 빼고 까매요? 얘는 눈 빼고 하얀데요? 그렇죠, 얘는 눈 빼고. 그럼 불청객은 누굽니까? 그런데 갑자기 베란다로 달려가는 코코.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안절부절 못하는데요. 오, 누가 오나요? 그때였습니다. 난데없이 불쑥 나타난 검은 고양이 한 마리. 이야, 매력있다. 까매.
스파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슬며시 문 옆에 자리를 잡고 앉는데요. 딴에는 정체를 숨기려는 듯 숨죽이고 앉아있다가 방심하고 다가온 코코를 향해 사정없이 주먹을 날려버립니다. 뭐 이런 불황당 같은 고양이가 있죠? 얘 뭡니까? 얘 우리 집 고양이 아니에요. 아니 문을 열어놨더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무단침입 일주일째예요. 아 무단침입이에요? 네. 일주일 전 불쑥 나타나 다짜고짜 눌러 살고 있다는 이 고양이가 문제의 불청객이랍니다. 자기네 집인데요? 피하지도 않고 자기 집처럼 편하게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사료 먹고 낮잠 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집고양인 줄 알았어요. 이제 누가 키우는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 우연히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이리 와. 그러게요. 길고양이라면 이렇게까지 경계심 제로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 그러게요. 질질질 강제 태거 조치까지 취해보지만 싫어? 근데 너네 집 아니잖아. 이야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고양이가 또 있을까요? 아이고 어서 가까스로 밖으로 내보내는데 성공하지만 너 지금 째려보는 거니? 차라리 날 밟고 가라 뭐 이런 거니? 그러거나 말거나 아주머니 역시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녀석의 길목을 차단하고 돌아서는데요. 이거 뭐 석고 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조만간 망부석 되겠습니다. 보란 듯이 더 울어댑니다. 얘가 연기가 되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얼굴을 하고 말이죠. 불러요 이게 부르는 거. 아 지금 이게 부르는 소리예요? 하지만 눈물 작전이 통하지 않자 급기야 최후의 작전에 돌입합니다. 작전명 안 열어주면 쳐들어간다. 기다려 잠깐 기다려. 위험하다. 세상에. 아우. 이러니까 근데 이분도 지금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그렇죠. 동물을 사랑 많이 사랑하시는 결국 분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항복하자 이 틈을 노려 잽싸게 들어오는 녀석. 그런데 눈물로 호소할 때는 언제고 안면 싹 바꾸고 들어와서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팔자 좋게 드러눕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 없는 이댁 주인 나리 포스.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은 황당하기도 한데 묘하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옷깃 한 번 스친 적 없는 고양이가 어쩌다 우리 집에 눌러앉은 건지 불청객의 뻔뻔함에 기가 막히지만 이보시오 고양이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없으니 토리라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사실 만지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밥 안 돼. 이거 멍멍이가 먹는 거야. 안 돼. 보다 못한 아주머니가 중재에 나섰는데요. 먼저 코코 밥그릇부터 회수하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음으로는 구석에 갇힌 코코 구하기. 그런데 가까스로 구석에서 탈출한 코코를 토리 녀석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데요. 밥그릇 빼앗겨서 화가 난 걸까요? 갑작스러운 공격. 혼비백산한 코코는 결국 또 자진해서 구석으로 갑니다. 어쩌다 내 신세가 하루아침에 센터에서 쩌리쩌리 겉절이가 돼버렸는지 슬픔이 밀려옵니다. 야. 이게 언제 사는 주제에 코코 괴롭히면 안 돼. 쫓아낼 거야. 이분이 마음이 무질지가 못해요. 네. 쫓아버린다는 말에 이제야 풀이 죽은 토리. 이쯤 되면 치사해서라도 떠나겠구만. 뭐죠? 안방까지 차지할 셈인가요? 구석구석 두루두루 살펴보는 폼이 야 이거 참 누가 보면 전셋집 구하러 다니는 줄 알겠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집에 그것도 제발 좀 나가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이 집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새끼를 낳는 게 아닐까. 아 새끼를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TV에서 보면은 배를 유심히 안 봤네. 그렇죠. 보통 길고양이들이 불쑥 찾아와 집 구석구석을 살펴본다면 출산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삭이라기엔 너무 늘씬한데요. 게다가 임산부에게는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것. 있으면.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요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멀쩡한 산의 대장부가 대체 왜 싫다는 집에 눌러붙어 애를 먹이고 있는 건지 그 속을 참 알 길로 향합니다. 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머리까지 파묻고 꺼내려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아이고 오 마이 갓! 간식 사료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건가요?
맛있는 간식을 득템하고는 야 용고 용고 이거 이쁜 거 흥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그 수상한 냄새를 코코가 못 맡을 리가 없죠. 베란다로 황급히 출동. 이미 엎질러진 간식 앞에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토리도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걸까 했더니 아유 그런 그렇죠. 어디 신성한 간식 시간을 방해하냐며 앞발차기로 코코를 제압하는데요. 어디서 개가 짖거나 말거나 요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행복한 고민에 빠진 토리. 하지만 그것도 잠시. 너 말썽 부렸어? 사고 쳤어? 너 사고 쳤어? 이게 뭐야 이게? 어? 사고 친 거야? 어디 도망가려고? 이제 간식도 혼자 꺼내 먹는 거야? 너네 집이야? 싫어? 달갑지 않은 불청객 주제에 아나무인도 정도껏 해야지 또 강제 퇴출입니다. 그런데 웬일 이번엔 순순히 가버리는데요. 민폐 끼친 게 미안해서일까요? 아니면 흥, 치, 피, 삐져서? 이제 갔네요. 이제 안 오겠죠 뭐. 아 갔어요? 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토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늘 그렇듯 뻔뻔하게 월담을 하긴 했는데 안 들어오고 창밖을 보고 있네요. 그때 어떻게? 잠깐만요 이거 뭔가요? 얜 또 누구죠? 아, 누구 얘? 너 누구 데꾼 거야? 아, 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쩐지 제 발로 쿨하게 떠날 때 어딘가 찜찜하더라니 양심도 없이 대체 누굴 데리고 온 거죠? 예, 예, 그런데 녀석들 데리고 왔어요, 여자친구. 분위기가 뭔가 묘해 보이는데요? 야. 백주 대낮에 뭐 하는 거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부비부비 쓰담쓰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혹시 이 친구들 서로 얼레리 꼴레리 어? 그렇고 그런 사이인가요? 내가 좋은 펜션 찾았어. 어. 놀러가자. 연인관계일 수도 있겠네요. 들어와서 서로 둘이 애정행각하잖아요. 너무 뻔뻔해. 그러니까 둘이 눈이 맞아 신혼살림을 차릴 집을 물색하던 중 이 집이 당첨됐다 얘기가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부창부수라더니 이 불청객 커플 뻔뻔함까지 서로 닮았네요. 근데 이게 뭐죠? 친구도 남자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둘 다 수컷이라는 게 참 진짜 놀랍네요. 강한 우정이죠. 꿈에 생각 못했죠. 네, 생각도 못했어요. 장난치고 노는 건 나는 연인 관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기가 막힌데 코코는 오죽하겠습니까? 별일 다 봤다 싶겠죠. 대체 둘은 무슨 사이인 건지 왜 남의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건지 궁금해 다가가 보는데요. 이런 인터뷰 사절이랍니다. 묻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라는 경고를 날리고 배를 채우려는 토리. 그런데 거칠고 험악하던 녀석이 친구에겐 꽤나 신사적이네요. 밥을 선뜻 내어주고는 전에 없는 조신한 걸음으로 아주머니에게 다가오는데요. 마양떡. 제 친구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은 건가요? 그 시각 움직임이 수상한 코코. 그동안 토리에게 당한 서름을 만만한 친구 고양이에게 대신 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걸 모를 토리가 아니죠. 단번에 코코를 응징하고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어디 다친 데는 없냐며 친구를 살피는데 많이 놀랐던 건지 친구 고양이가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고 마는데요. 급히 그 뒤를 따라 나서는 토리. 얘네도 짠하고 코코도 짠하고. 우정인지 의리인지 속사정은 알 길 없지만 토리는 어딜 가나 친구의 곁을 보디가드처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같은데 여기저기 계속 둘이 같이 돌아다니거든요. 노란 게 좀 약해 보여서 그런지 계속 지켜주면서 같이 싸워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인 줄 알았는데. 유난히 병치레가 작고 겁이 많았다는 노란 고양이에게 길 위에서의 시간은 험난하고 힘겨웠답니다. 늘 동네 수컷 고양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어린 고양이 곁에 슈퍼맨처럼 나타난 게 바로 토리였죠. 그날 이후부터 시작된 둘의 인연. 토리는 약하고 여린 노란 고양이를 제 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기기 시작했고 그런 토리를 형처럼 잘 따랐다는 노란 고양이. 유난히 부침이 많았던 길 위의 시간. 하지만 그럴수록 둘 사이는 더 끈끈해졌고 단단해졌던 거죠. 녀석들을 다시 만난 곳은 역시나 아주머니 집 앞에서였는데요. 이번에는 동생이 먼저 담 넘기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어딜 넘봐 딱 버티고 막는 코코.
야야 좋은 말로 할 때 비켜라. 어쩔 수 없이 토리가 나서는데요. 역시 형만한 아우가 없네요. 가볍게 집 안으로 들어가 내 동생 건드리지 말라고 간단히 경고까지 하는데요. 잠시 후 토리의 교통정리가 끝나자 여유롭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노랑 고양이. 척반화장이 따로 없는 이 뻔뻔한 행동이 길 위에서 버티기엔 한없이 약하고 여린 동생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싶었던 절박한 마음이었다니 얄밉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버리는 것 같은데요. 길 생활도 힘든데 친구까지 돌보는 거 보면 정말 이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오면은 뭐 내가 잘 돌봐줄 수 있을 때까지는 잘 돌봐주려고요. 길 위에서 얼마나 고단한 시간을 보냈을까. 두 녀석의 애틋한 사연에 아주머니는 녀석들에게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눈칫밥으로 배를 채웠을 녀석들. 이제야 서로 몸을 맞대고 마음 편하게 배를 채우는데요. 코코 드세요. 코코 어머니. 코코의 마음도 열린 걸까요? 아님 포기한 걸까요? 녀석들에게 순순히 집을 내어줍니다. 코코 표정 봐요. 바람 잘 날 없었던 코코네가 모처럼 만에 평화를 되찾았는데요. 꼭 앉는 좌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예, 움직이지 않아요. 밥 먹을 때 뭐 말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당당히 지정석까지 마련해 놓고는 내킬 때마다 찾아와 휴식을 취한다니 대체 얼마나 낯이 두꺼운 녀석이길래 이토록 뻔뻔한 건지 어디 CCTV 영상을 통해 그 정체를 확인하려던 그때. 어, 예예예. 예. 있어요? 예예 여기요. 엄마 깜짝아. 아니 얘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대? 어? 염탐이라도 한 듯 사무실에 사람이 있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는 당당한 걸음으로 성큼성큼 카센터에 들어서는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는 용케도 사무실 입구를 찾아와 다짜고짜 문을 열어달라며 무언의 압박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아 귀엽다. 무무하냐옹. 이 녀석이에요? 예. 처음에 올 때도 이렇게 있었어요. 쫓아내도 안 가고 계속 저 앞에 서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문 열어달라고. 이야 이거 누가 보면 무슨 시위라도 하는 줄 알겠네. 참나. 결국 보다 못한 직원이 항복을 선언하자 어이구야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왜 이제야 열었냐며 어머 요러고 눈을 흘기고 있다.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녀석의 뻔뻔함에 카센터 직원들은 그저 말문이 막히는데. 어머 어머 어머. 그러거나 말거나 명당자리인 소파에 들어누워 보란 듯이 신선놀음을 즐기는 녀석. 야 이거 볼수록 황당한 녀석일세. 하지만 이는 시작이 불과했으니. 아니 가자 신웅. 가 빨리. 아 신웅. 들어오는 건 몰라도 나가는 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다 고집을 피워대는 건 기본이요. 가자 빨리 나가 집에 가. 제발 나가주시오. 문까지 활짝 열어줘도 야 눈에 힘 빡 주고 버티니 이거야 원. 하지만 제 아무리 고집불통이라도 간식엔 못 빼길 터. 일로와. 오 갈등 되겠다. 어허 아찔한 간식의 유혹에 결국 아이고 좌석에 이끌리던 명당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녀석. 좋아 좋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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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그렇게 녀석이 간식 홀릭 중인 사이 재빨리 사무실 입구 봉쇄 작전에 돌입해보지만 언제 들어왔냐. 얘 되게 빠르다. 언제 들어왔어. 그렇게 녀석은 땡전 한 푼 안 내고 아나 모인으로 카센터 사무실을 완전히 접수. 사장님 행세 지대로 하고 있다. 지금 저 자리가요 사무실에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밖에도 잘 보이고 따뜻하고 꼭 저 자리만 앉는다니까요. 뭐 그러니까 찜질방으로 치면 가장 몸 풀기 좋다는 핫플레이스 불가마 앞을 혼자 전세낸 셈인데 손님이 오든 말든 장사가 되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라며 너무나 당당하게 VIP 좌석을 차지하고 앉아있으니 그 포스에 괜히 기가 눌려버린 직원들은 어느새 밥까지 이렇게 데려가는 신세가 됐다나 뭐라나. 뭐야 근데 기껏이 생각해서 사료까지 준비해왔는데 거들떠도 안 보냐? 어? 왜 그래? 혹시 메뉴가 마음에 안 드나 싶어 캔을 살짝 섞어주자? 고단백. 자 어때? 먹냐? 먹어? 맛있어? 아이고 얻어먹는 주제에 입맛 한번 까다롭네 정말. 어?
그렇게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는 이번엔 왜 정수기 앞에서 왜 물? 야 진짜? 물? 와래! 왜 물 먹게? 물 달라고? 야 그러니까 물도 그때그때 깨끗한 정수기 물로다가 대령해라 뭐 이런 얘긴가? 야 나 짝뚜껑 옷도 모자라 까탈스럽기까지 별난 녀석일세 정말 어? 시원해요? 제가 요즘에 상점을 보시고 있는 기분인 것 같아요 어? 먹는 것도 막 따지고요 물도 그렇고 그러게요 까다로운 입맛하며 사람 부려먹는 솜씨로 봐선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뻔뻔하고 기막힌 불청객은 어쩌다 이 카센터에 들어오게 된 걸까? 너 어디서 왔니? 11월 한 17주 정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작년에 12월 17주? 11월 네. 꽤 됐네요 네 손님이랑 일하다가 일하고 잠깐 문 열어놓은 사이에 여기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계속 있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포스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녀석 영업이 한창인 남의 가게를 마치 제 집인 양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서는 많이 와본 것처럼 어디 좋은 자리 없나 두리번 사무실을 누비고 다녔다는데 허참 조금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는 녀석의 행동에 혹시 직원이 키우는 고양이를 데려왔나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그렇게 일면식도 없는 요상한 고양이를 동료 아니 사장님으로 모시고 산지도 어느덧 넉 달째 직원분들이 되게 좋으시네 그렇네요 그죠? 이제는 양이라는 이름까지 없고 명실상부 카센터 명물로 자리 잡았다는데 손가락 대면은 이렇게 어? 할거나? 뻔뻔하긴 해도 이렇게 애교가 넘치니 미워할래야 미워할 순 없고 문득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고 누가 이제 키우고서는 밤에 놓고 간 거 아닌가?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얌전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친숙하게 잘 지내니까. 게다가 좀처럼 소파를 떠나지 않는 녀석이 요리조리 카센터를 활보하며 탐색에 나서는데 쥐사냥을 하는 건 아닐 테고. 왜? 어이구! 뭔가를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숨을 곳을 찾는 건지 뭔가에 쫓기듯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영 수상쩍은데 그렇네요 진짜 한 가지 확실한 건 자꾸 구석진 자리만 찾아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 요새 좀 이상해요 숨을 곳을 찾는 건지 뭘 박스 안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 봤다가 나왔다가 하더라고요 행동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요새 요즘 들어 부쩍 카센터 여기저기를 휘젓고 돌아다닌다는 양 조심스러워지고 부쩍 새로운 은신처라도 찾으려는 건지 녀석의 이상 행동에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 어이 그래 아야 여느 때처럼 손님한테 그래. 애교를 부리는 양이 그런데 애기 가졌어요 이게? 네? 애기 가졌어요? 왜요? 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못 만지게 하잖아 싫어하잖아 이게. 가만 임신이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야 배가 남산만한 게 진짜 수상하다 어? 아니 만약 양이가 진짜 임신 중인 거라면 분명 다른 친구들이 있을 터 임신한 고양이 증상과 차근차근 비교를 해보기로 했다 어디 보자 고양이 임신 증상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유두의 변화 그러고 보니 저 주변 털도 빠지고 유두 색깔도 진해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욕의 변화? 그래서 연속 만난 사례도 눈 하나 꼼짝 안 했던 걸까? 게다가 결정적으로 출산할 장소! 이게 그거였나 보다. 몸 상태로 보나 행동으로 보나 퍼즐이 척척 들어맞는 게 야 이거 아무래도 양이 임신이 확실한 것 같은데 임신이 확실한 것 같아요. 어? 이걸 어떡하나? 예비 엄마 양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는데 어때요? 아마 출산 경험이 한두 번 정도 있는 두 살 미만의 어떤 어린 고양이로 보여져요. 그 전에도 다행히 출산이 아니라니 이번 출산도 수월하지 않을까? 자, 이제 새끼들이 건강한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일만 남았는데 과연 양이의 뱃속에 몇 마리의 새끼들이 있을까? 배 나온 상태로 봐서는 한 7마리? 떨려. 어? 그렇게 모두가 두근두근 긴장 속에 새끼의 존재를 기다리는데 어때요, 차 원장님? 몇 마리나 있어요? 새끼는 안 가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대박! 새끼가 없어요? 머리뼈라든지 척추뼈라든지 심장 박동이 쿵쾅쿵쾅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아니 분명 배가 남산만 했는데 양아 뭔 말이라도 좀 해봐 너. 야 이게 확실히 임신이 맞을 텐데. 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데 다시 보세요 원장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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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없습니다. 예? 네? 없어요. 예? 예. 아니 무슨 이런 미스터리한 일이 다 있대? 와. 분명 모든 행동들이 임신 증후와 딱 들어맞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아니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나 참 이거. 스킨십을 허락하는 거 봐서는 직고양이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과거에 어떤 출산 한두 번 정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기억이라든지 사랑받았던 어떤 그런 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실내에 들어와서 온도, 빛 그런 것들이 다 맞으니까 이렇게 상상임신으로 지금 나타난 것 같아요. 어라, 그러니까 출산의 경험이 있는 양이는 그 당시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그때처럼 사랑받고픈 마음에 상상임신을 했다고요? 임신했다고 해갖고 계속 잠만 자고 하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배가 예, 점점 이렇게 불어가니까 충격적이에요. 아, 이걸 짠하다 해야 할지 괘씸하다 해야 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난감한 건 바로 임신 해프닝의 주인공 양이가 아닐까 싶은데. 먹다 보니까 비만이에요 지금.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비만이요? 뭐 어쨌든 이 기막힌 해프닝의 주범이 뱃살로 밝혀진 이상 그냥 넘어가긴 힘들 것 같다 너. VCS 테스트라고 있어요. 고양이의 체형을 총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나눈 일종의 비만도 테스트에서 4나 5단계가 되면 평균. 하지만 양이의 경우 7단계로 다이어트가 요구되는 비만 상태라는데 게다가 그 7단계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빼기 어렵다는 복부 비만에 해당된다니. 야 이거 참 누구는 뱃살 때문에 심각한데 정작 당사자는 그 와중에 또 드세요? 또 드셔? 아이고. 야, 양이 너 이제 그만 먹어. 그래, 비만이래. 뭐 줬다 뺏어서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어찌됐든 다이어트가 절실인 상황인 만큼 운동과 식단 관리는 필수. 매일 하루 30분씩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언젠가 양이도 만상양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날이 오겠죠. 그날을 기다리며 앞으로도 이렇게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거다. 오, 어? 알았지 양이야?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